매년 증가해오던 충북 지역의 체력 4, 5등급 학생 수가 지난해에는 소폭 감소하고 1등급의 학생 수는 늘어났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몸활동 프로그램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예산을 10배로 확대해 올해부터는 도내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쉬는 시간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몸을 풀고 화면 속 영상을 따라 스트레칭도 해줍니다. 초등학생들은 밖으로 나와 단체 줄넘기도 즐깁니다. 충북교육청의 몸활동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아침과 틈새 시간을 활용해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이 몸활동 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해오던 체력평가 4, 5등급의 학생 수는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고 동시에 매년 감소했던 체력 1등급의 학생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충북교육청이 올해 몸활동 프로그램의 예산을 대폭 확대한 이유입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75개 학교 1억 5천만 원에 불과했던 예산을 10배로 확대해 올해부터는 도내 모든 학교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4, 5등급의 비만도가 저희가 작년까지는 20% 정도 됐거든요. 17%까지 이렇게 목표를 잡고 움직이고 향후 27년까지는 15%까지 이렇게 감소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몸활동 영상을 제작해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발한 영상과 참여율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시상식도 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